예, 출애굽기 5장 1, 2, 3절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나온 백성, 출애굽한 백성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출애굽 목적과 출애굽 사명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가 제목을 출애굽 목적 사명 선언이라 했는데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예요.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론하고 모세 지도자가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 사탄 귀신의 대리인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에서 내보내시오 내 보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의 목적 내 보낸 이후에 내 백성을 보내시오 내 백성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과 출애굽한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라 해서 제가 제목을 출애굽 목적 사명 선언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면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절기를 지키며 섬길 것이다. 이게 가장 간명한 광야 하나님 절기가 가장 간명한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그러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냐? 바로 왕, 세상의 권세자, 마귀 사탄 귀신의 졸개 마귀와 및 그 사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 하나님 몰라. 내가 왜 하나님 말 들어? 내가 하나님 말 들을 이유가 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많은 백성이 나에게 일꾼이 되고 내 노력 노동력이 되는데 내가 왜 내보내? 안 해.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야? 안해.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하나님께서 바로 왕 밑에서 생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즉 대리자 대표자인 모세와 아론 앞에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 그래서 내보내주시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와서 광야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3일길쯤 지나간 광야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절기 지키는 건 똑같습니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출애굽 목적 사명대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원력을 내리신다. 아주 여기서는 온역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온역, 역병, 염병 이 세 마디도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온역보다는 쉬운 말이에요. 온역, 역병, 염병 지금으로 말하면 질병 한자로 말하면 병 온역 그 다음에 칼로 치신다. 칼은 크게 말하면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망, 죽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영적으로 크게 봐보면 전쟁, 사망, 죽음인데 영의 죽음, 지옥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가더라도 원역이나 칼로 치신다. 즉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섬기지 않으면 빈곤 질고에 혹은 아픔과 전쟁과 기근으로 연약함으로 낭패를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일가 친지나 우리 동료 선후배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오늘 주보 제목에는요. 신앙의 기본 법칙이라 이렇게 제목은 정했고요. 흑판에서는요. 출애굽 목적과 사명선언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주보에 보면요. 오늘 제목은 신앙 기본 법칙이고 1제목이 출애굽 목적 사명선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을 출애굽하여서 광야까지 나왔다. 시내산 광야까지 나왔다. 그리 했는데 시내산 광야가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늘의 영계를 보시면서 지금 순교를 당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절전이 되는 대로 출애굽하여서 거기 어디냐면 출애굽한 곳이 시내산, 시내산 광야, 시내산 시내 광야, 시내산 시내 광야, 시내산 시내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주부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시내산 광야 교회라 어디라고요? 시내산까지를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온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 광야 그게 어디냐? 광야교회라. 시내산 광야교회 혹은 광야교회 혹은 교회.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를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라면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 어디에서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부림을 받아서 나온 사람. 그분들의 모임 집합체.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교회. 여러분 아저가 지금 교회. 교회는 뭐라고요? 애굽 백성이 탈출하여서 세상 백성이 탈출하여서 교회로 나온 모임 무리. 뭐 건물 교회는 교회당이고요. 건물 교회는 예배당 교회당이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구역 식구도 소교회고 교구 식구도 소교회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구역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것도 작은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시내산 광야 교회. 언제요? 출애굽을 하면 광야 교회. 3일길 광야 이렇게 했는데 3일길 광야는요. 출애굽해서 확실하게 세상하고 구별하라. 지금은 3일길이라 해봐야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김포공항에서 45분이면 가잖아요. KTX 타고 부산이나 목포나 대전까지도 뭐 불과 뭐 얼마 안 가면 1시간여 가면 도착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교통편이 없을 당시 그때에 3일길 강야라고 하면요. 지금 진주나 천리길 그렇게 말하는데 진주가 뭐가 천리길입니까? 하루도 안 걸려요. 목포 대전도 하루도 안 걸려요. 교통이 좋고 도로가 좋고 차량이 견고한 좋은 차량을 타기 때문에 그만큼 안 걸려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3일길 광야라고 하면 세상을 확실히 선별할 수 있는 세상을 선별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쭉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사흘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예배를 드린다. 희생예배를 드린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과 마음을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여기는 몸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샤크리파이스, 샤크리파이스. 나를 쳐서
나를 희생하여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 드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물, 보물, 헌금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야 될 길을 쳐서 절제하여서 주님의 복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아벨의 몸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되고 가인의 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 안 됐어요. 왜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한 상태의 예물이 아니고, 나중에 요한 서신에 가서 보면요, 가인은 악인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속하였다. 일반론적으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예물,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예물에 대하여 일반론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아벨은 양을 쳐서 양 기름으로 양피로 채색기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율법에 맞게끔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곡식으로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드려서 연락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창세기 때는요 아직까지 율법이 정해지지 아니했을 때예요. 율법이 어떻게 예배드리라, 뭐로 예배드리라고, 짐승의 피로 하라라고 정해지지가 아니했을 때예요 그때는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면 되는데, 아벨은 양의 채새끼, 양의 채새끼, 지금으로 말하면 첫 것, 하나님 것, 그건 우리말로 하면 정성, 지성, 최고, 지성, 지성이면 감성이다, 끝집자, 정성이 끝까지 닿는 거예요. 아벨은 지성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채새끼로, 첫 것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것은 최고거든요. 최고가 지성 아닙니까? 지성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럼 아벨은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것을 구별했고, 가인은 율법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은 곡물 드렸으면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요한서신에 가서 보면요,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서 기자가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기도, 악인의 예배, 악인의 제사는 열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하였을 때 사흘길 강야에 가서 희생, 예배, 예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 찬미하는 거예요. 자, 주보를 잠깐만 보시면 주보 왼쪽 중간에 절기가 뭐냐? 절기가 좀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가자면 유월절 절기, 맥주절 절기, 추수감사절 절기, 각양각색의 절기 같은 건 가장 기본 절기는요 안식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레위기 2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의 가장 기본 첫 절기는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레위기 23장 3절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가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성수가 절기 성수의 첫 번째.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는 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처죽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예세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 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버리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 절기, 출애굽기
주복 인정 밑에 출애굽기 35장 2절 그 밑에 31장 13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로의 표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출애굽한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복 인정 밑에 출애굽기 35장 2절 그 밑에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정한 표징이다. 자, 이런 거죠. 표징이 뭐냐면요, 너와 나 이렇게 약속한 거다. 사인한 거야. 신랑 신부 사랑하여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다가 천국 갑시다 하고 이렇게 혼인 서약한 거예요. 혼인 서약.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출애굽한 백성이야? 예,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목적 사명대로 살다가 천국 갈래? 예, 가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광야냐? 사흘길 광야. 세상과 성별한, 세상과 구별한, 세상과 떨어진, 세상과 동떨어진.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과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 불신이 세상에서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사업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동창회를 가고 친정을 가고 시댁을 가고 관계성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로가 되고 믿음의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먹고 사는 터는 세상이에요. 불신 세상에 가서 사업을 하고 불신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불신 세상에 학교를 다니고 불신 세상 친구 동창 계모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흘길 광야, 사흘길 광야. 그래서 성별되게 성령님 충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구별할 별자, 하나님 뭐의 영역과 세상 영역을 밥도 같이 먹어요. 직장 같이 다니니까 목욕탕 시장도 같이 다녀요. 그러나 은행 봉사가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은행 봉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삼일길 강야라는 것은요, 성별된 삶을 말합니다. 네. 출애굽할 때 삼일길 강야라고 하셨는데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와서 딱 삼일길 강야 떨어져가지고 야 불신 세상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야 너희들하고는 인간도 아니야. 취급도 안 할 거야. 만나지 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삽니까? 농작물이고 이것이 뭐 저 페루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중국에도 오고 필리핀에도 오고 LA도 오고 베레벨 과수와 양식을 다 먹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거는 안 먹어. 한국에 토종만 먹을 거야. 그럼 죽습니다. 어머니 생명이 죽는다기보다는 그 먹고 살려고 하면요, 지금 누구나 것을 다 이렇게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시대. 그러면 뭐냐? 여러분만 제가 영이 성별되고 그 다음 육체도 성별되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냐? 여러분과 제가 그들이 범하는 죄성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이 범하는 음란성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과 성별되게 따라하십시오. 영육간에 은행심사 은행심사 아시죠? 이 한자 은행심사 은행심사를 성별되게 사는 것이 사흘길 강야. 뭐 하면요? 출애굽하면. 출애굽이 뭐예요? 교회 나오면. 세상을 떠나서 교회 나오면. 어디예요? 시내산 광야 교회 나오면. 그렇게 살아라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안 지키면 교회 다니는 마귀 백성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요. 교회 다니는 누구라고요? 마귀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지났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백성, 안식일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뭐 빼꼼히 예배 안 드리고 세상 할 일 다 하고
동창회 개모임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영을 즐기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주 오른쪽 위를 잠깐 보시면 예레미야서 17장 21절 이하로 27절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성수에 대한 가장 근본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잠시 보시면요.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지고 예루살렘 문 들어오지 마. 21일에 짐지고 예루살렘 문 나가지도 마. 여기서 나오는 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짐이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에 짐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는 동떨어진 시대인데 지금은 뭐 카드로 결제하고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핸드폰으로 결제하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물물교환 시대였어요. 물물교환.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쌀을 메고 나가서 제 집에 있는 옷감을 사가오고 우리 집에 있는 무를 우리 집에 있는 고구마를 짐을 지고 나가서 제 집에 있는 다른 소고기를 사오고 제 집에 있는 소고기를 메고 나가서 쌀을 사고 제 집에 있는 쌀을 먹고 메고 나가서 집신 운동화도 아니에요. 그때는 집신이죠. 집신. 집신을 사고 팔고 물물교환 시대이기 때문에 짐을 지고 나간다 이 말은 뭡니까? 먹고 사는 생업에 최선과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짐 지고 나오면 뭡니까? 시간 벌써 시간 시간 인생 벌써 못하는 거죠. 물질 인생 못하는 거죠. 몸 벌써 빠져버리고 어디에다가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사흘 길 강야 절기 지키라고 했는데 선별되지 못하고 안식일날 뭐하라고요? 먹고 살기 위하여 짐을 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짐 지고 나간 그 사람은요 여호와 전에하고 못 가잖아요. 사흘 길 강야에 못 가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 그 사람은 능력, 그 사람은 에너지, 그 사람은 정력 다 세상에 이미 다 바쳐버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는 출애굽기 31장 13절 나와 징표로 삼았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거예요.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예레미야 17장 생략해서 27절로 바라갑니다. 27절로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했지 안식일날 그렇게 하지 아니했지 짐지고 나갔지 짐지고 들어왔지 짐지고 나갔지 짐지고 들어왔지 예, 뭐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부득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지? 예,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다가 불을 확 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궁이라고 궁을 확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냐는 불. 여러분 세상에 다 불 꺼집니다. 이거 웃다가 집에 갈 때 다 불 끄고 갈 거예요. 이 바이크도 불 끄고 갈 거고 자동차 타고 갈 때 불 켰다가 집에 가면 자동차 불 끄고 집에 밥 할 때 게스레인지 불 켰다가 불 끄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불은 다 깼다가 껐다가 깼다가 껐지도 않은데 꺼지지 않냐는 불 바로 열고 지옥입니다. 성경에 꺼지지 않냐는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그것은 무슨 불이라고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럼 뭐 하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그러되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내가 그들을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냐? 보내겠냐? 나 하나님 몰라. 보내지 않겠어. 세상 근시에 잡은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날려고 하면 안 올래요. 못 가게 해요. 딱 그날 어디에서 만나도 하면요. 딱 그날 무슨 일이 딱 생겨버려요. 왜요? 바로와 마귀사탄 귀신이 절대로 출애굽 못하게 절대로 출세상 못하게 절대로 여호와의 전을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사탄 귀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명을 출애굽 한 명을 전도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기도와 능력과 에너지를 쏟고 마귀사탄 귀신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그 일을 뽑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뽑아 나왔는데 나온 이후에 광야 교회에서 희생 절기를 드리지 아니하면 원령으로 칼로 하나님이 쳐서 원령으로 정도 치면요. 그때는요. 사랑의 징계예요. 원령으로 치면 사랑의 징계예요. 하나님 잘 믿을 백성이 하나님 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픔과 질고를 주시면요. 사랑의 징계 정도예요. 그러나 나중에 칼로 쳐서 전쟁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2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원역 단계도 가지 마시고 사흘길 강야에서 성별되게 아멘. 아멘.
반드시 주일날은요 생명을 그세요. 주일날 아무 일 하지만 뭐합니까? 생명 살리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은 하셨어요. 예수님도 신방하셨어요. 주일날요. 안식일은 예수님이요 병고 치러 다니시고요. 안식일날요 송아지 빠진 거 건지는 일도 하셨어요. 생명 살리는 일. 안식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집에 뭐 대소가축 키우는데 대소가축도 우리와 같은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대소가축도 우리와 같은 영혼이 천국 갈 가축은 아니지만은요 집에 소를 기르거나 집에 대소가축 중소가축을 기르면 그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고 아픈 자, 환자, 병든 자 신방하고 전도하는 까지는 허락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일이 아니고 그것도 영의 일로 영성 있는 일로서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 위에 소득을 위하여 밥 벌어먹기 위하여 땅을 위하여 땅의 일을 위하여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는 주 예수를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위의 뜻을 바라보라. 천승을 바라보고 천국 갈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직도 마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결국 목적 사명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와 바로 모세 지도자와 아론 지도자에게 말씀하셔서 출애굽하고 나면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 이어서 천국 같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